이제 근데 지금 그럼 우리가 공연이 곡들이 대충 몇 퍼센트가 되어 있지? 그러니까 총 이제 되어 이제 뭐 100%라고 치면 한 75%까지 돼 있지. 아니지. 아니지. 그러면 제가 생각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60%? 진짜? 네. 아니 얼마 없어 이제. 다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. 그거랑. 근데 뭔가 저는 느낌상 살짝 60% 좀 뭐라고? 60% 퍼센트? 나는 한 75%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. 그럼 70% 타협 볼까요? 70%로? 72%는 어때? 71.5 갑시다. 71.8은 어때? 71.6 더 이상 안 나. 알았어. 그럼 71.7 오케이 그만 받아줘. 여기서 나 더 이상 안 돼. 진짜 힘들어. 진짜 안 돼. 너무 안 맞나. 타협하자. 왜 이렇게 놀아요 저희? 형은 정말 저랑 MBTI 안 맞지. 안 맞지. 궁합. 아 근데 솔직히 우리 둘이 있을 때 제일 그 케미는 진짜 솔직히 제일 아 케미 재밌어. 솔직히 제일 재밌잖아. 티키타카가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돼. 맞지 맞지. 사실 지금도 막 우리의 판도 이렇게 장난치고 우리 진짜 있는. 가끔 새벽에 이제 저희끼리 있으면 진짜 티키타카 장난 아니에요. 최근에 막 이제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분들은 공감이 안 돼서 안 웃기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침대거든요.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 나는 이제 하림이 그리고 강현이가 이렇게 둘 다 보여요. 근데 불이 다 꺼져 있었어. 내가 이제 핸드폰 후레쉬를 딱 키니까 뭔가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내 핸드폰 후레쉬만 나오니까 연극 같은 거예요. 연극 연극 같은 거야. 이렇게 뭔가 조명이 들어오네.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연극 같다 이러면서 하림한테 먼저 딱 했더니 얘 연기를 해. 내가 딱 끄고 얘 대사치기를 얘가 딱 넘기니까 얘 아직 대사치고 그리고 뚝뚝 하고 갑자기 싸우다가 또 암전. 그리고 딱 누가 하나 말하길래 쓱 켜주고 이게 그 진짜 엄청 웃겼어. 레전드였지. 그래서 같이 연극했어 그때. 진짜 근데 재밌어요. 방에 있다 보면은 진짜 제가 그리고 저는 그런 혈액형 그런 궁합 같은 거를 되게 뭐랄까.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야. 왜 그런 거 있잖아. 별자리를 되게 신경 쓰는 사람. 맞아. 나 혈액형 막 신경. 나 혈액형. AB랑 B가 잘 맞아 근데.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AB형을 되게 좋아해. 맞아. 나는 근데 AB랑 난 같은 AB랑 잘 맞고. 같은 AB랑 잘 형 맞아. 형 하린이도 AB잖아. 형 AB. 잘 맞아. 아니 근데 진짜 나 AB랑 잘 맞아. 왜냐면 그 내 친구지 음악하는 걔. 걔도 AB고 그 나랑 진짜 친한 애들은 AB 그리고 B. B도 잘 맞아. 그 뭐지? 동주도 들어보니까 AB잖아. 동주 AB라고? 동주 AB. 아 진짜? 응. 동명이. 걔 쌍둥이인데 왜 그렇게 돼? 그랬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분이 A형이시고 한 분이 B형이시면 그렇게 나올 수 있지. 근데 뭐 O형 이런 사람들 다 맞긴 한데 그냥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괜히 나는 뭔가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뭔가 B랑 그리고 AB랑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긴 있어. 되게 그 정신세계가 저랑 되게 잘 맞아요. 그래서 형이랑 나랑 되게 이렇게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불구하고 꽤나 아니지 꽤. 아, 좀 나의 실수를 제가 좀 그래 정정할게요. 정정해. 나이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거의 없지만 그래도 거의 없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재밌게 대화를 나눠 이렇게 연극도 해주고 막 연극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하린이랑도 제가 엄청 재밌게 놀잖아요. 그래서 하린이랑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아. AB라서. 그리고 무엇보다 유니크하잖아요. 아 그치. 분자리가. 아 그치. 그리고 솔직히 좀 나 혈액형을 떠나서
나라는 사람 자체가 조금 이 센스와 아 근데 그게 맞지 유니크가 조금 있긴 있잖아. 그러니까 뭐 점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나이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먹더라도 난 항상 어떤 그런 센스 그리고 유니크를 절대 잃지 않고 자 뭐야 살아간단 말이지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아마 또 하나 어떤 하나의 포인트라 하지 않나. 그러니까 형은 그냥 이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명품 옷이야. 그 명품 옷인데 그 막 되게 화려한 거 아니야. 그냥 흰색 티셔츠야. 아 근데 그냥 보면 그냥 티셔츠인가 보다 했어. 근데 뒤에 팩을 딱 봤더니 엄청나게 비싼 명품인 거야. 그러니까 형은 그런 사람이야. 아 그래 그 굳이 봐야지 하는 거야? 아니지. 반대가 좋은 거야. 아니지. 티를 안 낸다는 거야. 자기가 명품이라는 거야. 티를 안 내고 정말 그 친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믿는 사람이 올 때 그제서야 이 사람은 명품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야. 아 그치 그치 그치. 근데 난 진짜 앞으로도 내가 뭐 지금은 내가 20대잖아. 근데 이제 내가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돼서도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연극 이렇게 조명해줄 수 있어. 오. 한 명씩 한 명씩 그때 이제 또 너네도 해줘야겠지. 네, 이렇게 핀 해주면 그지? 맞지 맞지. 난 그럴 각오 되어 있다 이 소리야. 오늘도 제가 좀 그 명언 하나 되게 잘 날린 것 같아. 진짜 완전 확실히 넌 이게 좋아. 이게 좋아. 토크가 좋아. 척 그치 그치. 영훈아 A형은 어때? 저 A형이랑도 잘 맞아요. 아 나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거 많이 크게 안 따지는 것 같긴 해. 저는 위브랑 잘 맞아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어떤 혈액형보다 나 위브들이 가장 그냥 뭔가 자석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딱 맞아. 그리고 뭔가 의상실에서 준 나의 의상처럼 딱 맞아. 그리고 정확히 내가 아는 신발 사이즈가 있잖아. 네. 그거를 딱 신은 것처럼 위브디랑 딱 맞아. 맞아 떨어져 그냥. 와. 저는 이렇게 생각해. 우리 마치 행성과 같다. 이 행성이 서로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어느 한쪽만 그치.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쪽의 중력이 커져서 이게 이 다른 한쪽을 잡아먹게 돼요. 그러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같이 사랑을 주고 받아야지 이제 같은 크기에서 같은 중력으로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위브들과 저희 관계가 행성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행성. 아무튼 나는 그죠. 언제까지 할래요? 그냥 위브가 다야.